너 누구냐? 네. 라오스에서 말이죠. 사람처럼 걷는 곰이 있어서 화제라고 합니다. 곰인형 탈을 쓴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어떤 모습인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윤재영 기자,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영상 라오스 야생동물 구조센터에서 수의사가 촬영을 한 모습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보시면 정말 저거 사람이 안에 있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마치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걷는 사람 같죠. 곰이 이렇게 허리를 제끼고 있네요. 그러면서 지금 찍고 있는 수의사를 한눈으로 딱 쳐다보기까지 합니다. 뭘 찍냐 이런 것처럼 지금 쳐다보는 모습인데 아주 편안하게 예.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이 곰이요. 그냥 원래 저렇게 사육장에 있었던 게 아니라 쓸개즙을 추출하는 그 사육 농장에 갇혀 있었던 곰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쓸개즙을 추출하면서 굉장히 학대를 당하고 있던 곰을 겨우 구조를 해서 야생동물센터에 이렇게 옮겨져서 보호를 받고 있는 곰이었는데요. 이게 자유로워져서 지금 약간 사람 흉내를 내면서 장난을 치고 싶었던 것인지 이렇게 사람처럼 아주 태연하게 걷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었어요. 진기뽀에만은 곰 말고 또 다른 영상도 또 있다면서요? 네. 이번에 3살짜리 꼬마가 당구장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켓볼을 치고 있는데요. 큐대 잡는 폼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그렇죠. 지금 이 시선을 맞추는 것도 예사롭지가 않고요. 한 큐에 다 들어갑니다. 지금 저 정도면은 자기 키보다도 이 큐대가 더 높거든요. 예. 그런데도 이 성인들보다 훨씬 더 잘 치고 있는 모습 신기하죠. 근데 원래 이 아이가요. 한 살 때부터 당구를 쳤다고 합니다. 당구 신동이군요. 그렇죠. 한 살 때 어린이용 당구대라고 아주 작은 당구대가 있거든요. 예. 어린이용 당구대를 이용을 해가지고 아버지랑 같이 이렇게 놀이를 해왔었는데 지금 저 아이가 3살입니다. 2년 만에 저렇게 일취월장을 해서 대박이네요. 예. 어린이용 당구대를 졸업을 한 겁니다. 졸업을 예. 하고 이제 성인용 당구대로 진출을 했는데 성인용 당구대에서는 이제 성인보다도 더 잘 치는 모습. 아주 신기하죠. 조회수 상당히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당구 내기하면 다 딸 것 같은 저 어린이의 영상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탑 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